정말 열심히는 안 했던 것 같아요. 네. 그게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 내가 목표했던 걸 이루고 그 이후에 자만심이나 이런 게 조금은 섞여서 훈련을 해와서 그런 결과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. 어느 정도 그 전신 수영복이 기록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까? 그 경기 많은 선수 중에 반신 입은 선수가 저밖에 없었더라고요. 경기 영상을 보면. 그러면서 이제 기자님들이나 많은 외신 언론들도 한국의 박태환 선수가 실패한 원인은 전신 수영복을 안 입었기 때문에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를 한 것이다 라고 기사도 많이 봤었는데. 왜 안 입는데요? 아까 봐가지고. 예전에는 부력이 안 좋은 선수는 전신 수영복, 아예 수트 같이 그런 거를 입었었어요.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이 이렇게 좀 부력이 안 좋아서 입는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저는 항상 이제 반신 수영복만 고집한 이유가 이제 부력이 예, 좀 좋은 편이어서 항상 그리고 좀 체질적으로 어깨가 좀 유연한 편이라서 근육을 조이면 좀 이렇게 타이트해져요. 그래서 스트로크 할 때가 좀 많이 뻑뻑해지는데 오히려 몰감이 더 안 좋아질 수 있군요. 네. 그래서 몸이 뻑뻑해지면 안 좋다 보니까 저는 착용을 안 했었는데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기대에 부응은 못한 거는 사실이지만 그래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사람이 매번 잘할 수 없는 거잖아요. 그렇지. 저도 못할 때가 있는데 질타가 너무 심하니까 아 내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? 라는 그러니까 뭐 극단적인 방법 뭐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굉장히 심각했네요. 참 운동선수들은 너무 기대치가 높아요. 그죠? 롤러코스터야. 아니 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? 근데 왜 축구 보면서 그렇게 못할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고 참참하시네. 아 못하는데 욕하지 그럼 뭐해? 칭찬을 해줘요? 지금 뭐. 말씀을 시작하실 때 의도는 그게 아니었잖아요. 물론 그게 아니었죠. 방향을 금방 읽겠습니다. 그렇죠. 그렇게 한 두 달 반 되고 한 세 달 되기 정도 때 이제 부모님이 너무 안쓰러웠는지 부모님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, 옆에서. 몰래 문을 살짝 열더니 바람 쐬러 나가지 않을래? 아버님이, 아버지가 얘기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같이 삼계탕을 먹으러 갔었는데 그때 마침 제 옆 테이블에 이렇게 나이 많으신 어르신 분들이 있었어요. 네, 부부가. 네. 근데 이제 밥 먹다가 어이 박 선수 아니에요? 그래서 아예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아유 고생 많았죠? 그래서 아니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마침 이제 규정이 바뀌었어요. 그 로마 대회 이후로. 네. 반신 수영복으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. 반신 수영 착용이 금지되고. 네, 그래서 아 그렇잖아도 뉴스를 봤는데 아유 박 선수 그 수영복 규정이 바뀌었다고 하네요. 뭐 얘기 들었어요? 그랬더니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 저도 그 규정을 못 들었어요. 왜냐면 TV를 안 봤거든요. 그래서 그래요? 그랬더니 박 선수가 뭐 부력이 좋고 반신 수영복 입는 게 박 선수한테는 많은 혜택이 있을 것 같다. 그러면서 앞으로는 뭐 경기도 아시안 게임도 있고 하니까 좋은 경기로 보여줄 수 있지 않겠냐. 그러면서 열심히 하라고. 그 얘기를 듣는데 아 너무 이게 진짜 천군만군 막 힘이 그렇죠. 되는 거예요. 그 어르신 그냥 나가셨어요? 아 제가 먼저 먹고 나갔는데 제가 나가면서 이제 어르신들은 네. 계산까지 다 해주거든요. 전기구이 한 마리 시켜줘. 너무 자랑스러워요. 근데 이제 제가 먼저 식사를 하고 나가면서 이제 계산을 하셨구나. 했어요. 아, 그 어르신들 거를 예. 막대한 선수가. 예. 근데 사실 제가 로마 이후에 수영복이란 수영복하고 수영 물품을 다 버렸었어요. 매니저 형한테 그냥 다 트렁크에 나 그냥 수영이 너무 하기 싫다. 그냥 이제 나 여기 집에 내 수영 물품 있는 게 싫다. 가져가라 해서 다 줬거든요. 야. 근데 그날 바로 전화를 했어요. 집에 가면서 버렸냐 형 혹시 내가 줬던 거 아직 갖고 있냐 그랬더니 회사에 있긴 한데 왜 그랬더니 아 그냥 아깝잖아 하면서 이제 다시 갖다 주고 제가 다시 이제 훈련을 대표팀에 이제 복귀하면서 훈련을 다시 시작하게 돼서 터닝포인트 찍었습니다. 이름이다 박태환 금메달입니다. 박태환이 금메달을 따냈습니다. 박태환입니다. 오
박찬이 실격이 됐어요. 이게 웬일입니까? 예.